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입니다. 전화로 상담 잘 하셨나요? 아무래도 궁금한 게 좀 많으시죠? 그래서 좀 더 보완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삼이니 비타민이니 아주 이런 건강식품류가 굉장히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취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잘 아시죠? 특히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수면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이 큰 적을 제압하지 않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코골이와 무호흡이 건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많은 연구 결과와 보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생각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원한다면 코골이와 무호흡증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첫 번째 선결 과제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아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 요인은 턱과 허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 전후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관은 턱과 혀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뒤로 가서 막는 게 목구멍이란 말이죠. 이 목구멍이 바로 잠을 자는 동안에 막히기 때문에 코골이와 무호흡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병원부터 생각하죠. 병원에 가면 수면당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중증이다, 뭐 경증이다 이런 판정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기준을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결 방법이 뭐가 있냐? 수술을 할 것이냐 양압기를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병원 치료입니다. 수술은 잘 아시다시피 통증도 심하고 부작용도 많고 재발률도 많고 효과는 생각보다 적고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은 치료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압기, 이 얼굴에다 쓰는 이 양압기가 과연 평생을 이렇게 잘 때마다 쓰고 잘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양압기를 경험해본 사람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바로 답답하고 불편하다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자는데 4시간은 썼고 4시간은 벗어버렸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50%밖에 안 돼요. 왜 4시간이냐? 4시간을 써야만 보험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보험을 받기 위해서 치료를 한다면 굳이 저한테 오실 필요는 없고요. 정말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찾고 싶으신 분은 또 한번 상담을 하셔야겠죠. 턱과 혀를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숨이 잘 쉴 수 있는 상태로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굳이 양압기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고 효과는 좋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이거입니다. 턱을 컨트롤하고 혀를 컨트롤해서 숨쉬기 좋은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요게 있는데요. 이거는 혀를 만나야만 만들 수 있는 바이오 장치입니다. 그런데 혀를 만난다고 무조건 이걸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원인도 분석해보고 구조도 봐야 돼.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이걸 하지 않고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만나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때문에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죠. 일단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효능 효과를 인정받은 게 저희 회사입니다. 임상시험은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한 3개 국립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임상시험을 한 것입니다. 효능효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들, 뭐 의사들, 지금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희의 고객으로 있습니다. 수면건강연구소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많은 고객들이 자신의 사례들을 많이 올려놓으신 게 있습니다. 당뇨를 고친 이야기, 부정맥, 뭐 혈압, 졸음운전, 여행가서 어떤 에피소드 등등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해결했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공인을 받았어도 나한테 효과 없으면 꽝이거든요. 저희의 모토가 바로 효과를 원하는 만큼 볼 때까지,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품 하나 팔고 끝,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고 제가 돌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나에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행하시면 되고요. 마음 편하게 오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면의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야 본인에게 이익입니다.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상담 예약을 잡으시고 저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